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요즘 우리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두 형제가 동네 깡패들에게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경찰차는 현장을 지나갔지만 이들은 경찰에 의해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형은 코뼈가 내려앉고 동생은 의식불명인 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경찰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는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무자비한 폭력에 휘둘리고 있었을 악몽의 40여 분 동안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임채유, 김진만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발생한 형제 폭행 사건은 형제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고 말았습니다. 막 막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 쇠파이프를 들고 이렇게 뒤로 돌아와가지고 뒤쪽에서 머리를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아, 동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뒤에서 뒤에서 머리를 쳐서 이 부분에 맞았어요. 아, 오른쪽을?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등 잔혹한 폭력에 형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을 촬영한 테이프를 통해서도 전날 밤의 폭행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 아빠야. 아빠. 쇠파이프에 맞고 쓰러졌던 동생 인성 씨는 사건 보름이 지나도록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답 좀 해봐. 인성 씨는 응급실로 실려왔을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계속 혼미한 상태로 가족들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는 뇌 전체에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의심을 하고 제가 관찰을 하다가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깜빡깜빡 해봐가. 번 잡지. 이렇게 이유 없이 잔인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또 다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범인 신고했는데 살려달라는 걸 외면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저는 경찰 절대 못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검찰에 가서 소상한 거 우리 또 큰아이 이인범이 있으니까 그 토대로 해갖고 범인도 유착관계 없어. 왜 이런 일 있습니까? 군대 말년 휴가를 나온 인범 씨는 동생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인범 씨가 실갱이를 벌이며 지나가는 남녀를 쳐다본 곳이 화근이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말리고. 남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때 이제 그 동생이 몰던 차가 이 정도 지나가고 있었고. 예, 제 동생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옆에 타고 있었는데 그 이 남자가 한 이 정도쯤에서 저랑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가해자 이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차를 뒤쫓아 왔다고 합니다. 누가 뛰었는데 형 임범 씨는 동생 인성 씨에게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차를 멈추고 확인을 한 동생 인성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다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차 본네트 위로 날아왔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쿵하고 맞았어요. 아, 여기서 쿵 소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차를 앞으로 3-4m 정도 더 가가지고 이제 정지를 시켜놓고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로 날아와 부딪힌 것은 가해자 이 씨가 던진 요구르트병. 동생 인성 씨는 그때 차까지 쫓아온 가해자 이 씨와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 씨가 동생의 급소를 공격했고 순간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이 씨의 일행셋이 폭행에 가세했습니다. 그리고는 쇠파이프로 동생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맞고 막 푹 쓰러지는데 그 쇠파이프를 그 때리고 나서 건졌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이 그걸 또 다시 줬더니 제 동생 몸을 때렸어요. 아, 그 등을 한 대 때렸다는 거? 예, 몸을 다시 딱 때리고 어떤 젊은 사람이 셋이나 되는데 막 패 그 목리를 패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더라고 왜 자꾸 패니 할 것을 말로 하지 그 죽겠구나니까. 가해자들은 동생을 쓰러뜨린 뒤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뒤가는 사람을 그저 쳐다봤다는 이유로 형제는 이런 봉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를 듣고 나와 이 사건을 쭉 목격하게 된 주민이 있었습니다. 봤을 때는 내가 딱 차 뭐가 팍 하더라고. 그 내 차가 딴 차도 길어요. 한번 차가 급했지만. 그래서 내 차 치고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딱 지나갔더니 승용차 하나가 뺑글라고 막 유리창이 다 깨졌더라고. 응급실에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그 친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 아 땅바닥에 다 누가 드러났었다.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제 동생은 이쯤에서 이제 완전히 엎어진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허리띠를 딱 들더라고요 제 동생. 허리띠를 딱 들으니까 제 동생 몸이 이렇게 삼각형이 완전히 쭉 처져 축 늘어질 정도로 처져 있어가지고 그때 저는 제 동생이 아예 의식을 완전히 잃었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고. 형 임범 씨가 사건 현장에서 동생 인성 씨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임범 씨는 이후 큰 길을 따라 끌려다니며 네 명의 가해자들에게 돌아가며 폭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 이 씨의 구두발에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저희 이제 코를 이제 걷어차가지고 이제 그때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 당시에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계속 이제 출혈이 계속 상당히 심해가지고 피가 이제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얼굴 전체며 옷 전체까지. 11시 13분. 드디어 이 폭행 사건은 최초로 신고됩니다. 이미 동생은 쓰러진 뒤였고 인범이 끌려다니며 폭행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사람 한 명 갖고 남자 세 명이 남자 한 명이고 두 명이 모여서 막 때리고 있거든요. 사람 명을 누가 폭행하고 있다고요? 네, 남자 하나는 몇 번째 앞이에요? 문창 1동 10-59번지요. 10-59번지 앞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출동 지령은 처음엔 부사동 파출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폭행 장소로 신고된 지역의 관할인 대흥동 파출소로 다시 사건이 넘어오는 바람에 출동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 신경사와 환경장은 7분 뒤에 신고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오니까 여기에 한 4, 5명의 그 남녀가 있더라고요. 신고 장소 앞에. 네. 그런데 전 이분들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없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들한테 여기 폭행했는데 그 혹시 봤습니까? 그랬더니 예. 여기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도 없고. 신고된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던 장소와 실제 폭행 장소는 직선으로 불과 40여 미터 떨어진 지점. 경찰이 신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임범은 이미 그 여관 골목의 입구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범은 그 장소에서 자신 쪽으론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경찰차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경찰차를 이제 저는 손을 쥐고 상태에서 이제 봤어요. 경찰차를. 경찰차를 계속 봤는데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 조수석에 있는 분이. 아주 이제 저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이제 저는 계속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곤 불과 몇 분 뒤 일이었습니다. 사라졌던 경찰차가 다시 실제 인범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장소를 향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로를 돌고서 한번 더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왔는데 이때는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때 여기 제 눈에 띄는 게 파크 앞에 두 명이 서 있더라고요. 형님 백차 또 옵니다 해가지고. 오는 게 딱 오는 걸 이제 이기는 사람이 딱 옆에 딱 보더니 그 차에서 이제 걸터앉아서 딱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야 일어나 해가지고 이제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위치에 이렇게 딱 서 있었고 여기까지 나왔어. 예, 이기는 사람도 여기 옆에 있었고 이기 옆에 있었고 여기 있었고 제가 여기 있었고. 야 일어나. 가해자 이 씨는 그제야 경찰차를 의식한 듯 임범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싸움 났어요? 여기 싸움 났냐고 물은 경찰. 아무 일도 없으니 가라고 한 가해자. 경찰은 알았다며 떠나버렸습니다. 살았다고 경찰차 와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차가 이제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아무 일 없다는 가해자의 말만 듣고 떠나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 생각한 임범은 다급한 나머지 떠나려는 경찰차 옆으로 뛰어나가 구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딱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쳐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가지고
그 자동차 가는 그 뒷 남발을 외워버렸어요. 3293이라고 그거를 외워버리고 이제 계속 기억을 했죠. 내 동생이 지금 그렇지만은 나중이라도 경찰은 어떻게 해야 진짜 처벌을 경찰 자격이 없다 그 생각을 그때 하고 남발을 확실하게 이제 3293이라고 외웠죠. 무고한 청년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간절히 바랬던 것은 경찰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인범이 폭행을 당했던 40여 분 동안 이 차는 그를 두 번씩이나 그저 스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경찰차가 그냥 외면하고 지나버렸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지바 PD, 상식적으로 참 믿기 힘든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건이 있은 후에 해당 경찰서는 당시 출동했던 두 경찰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폭행 장소가 신고된 장소와는 달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업무 수행상 큰 과실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경찰을 다른 파출소로 발령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임채 PD, 도대체 경찰이 폭행 현장까지 왔어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떠난 이유는 뭡니까? 네, 경찰은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고 또한 피해자 임범 씨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와 피해자 임범 씨의 거리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경찰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 임범 씨와 임범 씨가 흘린 피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저는 이 아저씨를 그 확실하게 봤거든요. 네, 조수석 창문을 딱 내리면서 조수석에서 내가 예, 저는 조수석 아저씨 잘못 본 거지. 아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지 본인이 예, 예. 조수석 창문을 딱 내리면서 그 이경이라는 사람 보고 여기서 싸움 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아저씨가 저를 분명 봤거든요.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예, 저는 눈을 마주쳤고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나는 못 봤고 운전자인 나는 못 봤어. 자네를 알았어? 피해자 임범은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신경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과 눈이 마주친 신경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그냥 떠나버린 신경사는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임범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치는 어떻게 서 있었어요? 왼쪽에 요구르트 던진 남자, 그 처음 가해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제가 서 있었고 그 제 오른쪽으로 한 1m 떨어진 그쯤에 그 취집 처음에 준 남자. 그럼 그건 피해자들 얘기인데 저희들이 차를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요 저 승무자 옆에 서 있었고 판 사람이 여기 앞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있다가 차가 들어오니까 비켜주느냐고 앞에 있었어요. 저는 본 게 요 두 사람을 봤어요. 저는 피해자는 못 보고. 예, 예. 운전수니까 운전을 했으니까. 즉 경찰은 피해자 임범이 가해자 이 씨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화분이 두 개가 있는데 얘들 얘기로는 화분 바깥에 있었다는데 바깥에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서 돌 때도 벌써 다 눈에 띄어서 봤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애들이 화분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또 가해자들도 순찰차가 처음에 지나간 걸 봤다는데 순찰차가 대반 눈에 띄게끔 그 바깥에서 애들을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깥 안쪽이 무슨 말이죠? 또한 경찰은 피해자 임범이 골목 안쪽의 화분 뒤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 다음 날 촬영한 테이프를 보면 당시 임범이 폭행당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핏자국은 대로변 쪽인 화분과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임범을 보지 못했다는 신경사와는 달리 당시 함께 출동했던 황 경장은 피해자를 봤다고는 시인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어떤 뭐 폭력 사건에 연결됐다거나 관련됐다는 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일도 평온했고 피 같은 거 이런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으면 피라도 봤으면 저희가 어떤 일단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 조수석에 있는 분이 또 저를 보더라고요. 분명히 저를 봐가지고. 그때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옷에도 피가 이제 많이 묻어 있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저를 이제 그 폭행 당한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임범이 요관 앞으로 끌려왔을 땐 이미 코뼈가 부러진 뒤였습니다. 자연 심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해자들의 강요에 의해
얼굴의 피를 쇠파이프에 문질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폭력범들에게 풀려난 임범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선배들은 현장 곳곳에 고여있던 피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빵빵빵 떨어졌어요. 임범이는 이제 피투성이 막 돼가지고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이 앞에서요? 예, 기저 이 앞에서요. 막 계속. 유리창이 튼 게 한 이 정도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릴 때 날아갔나 봐요. 피 같은 게 날아가잖아요. 맞으면서요. 이게 유리가 이쪽에 막 이제 피가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있고 이쪽도 막 이게 계속 뿌려 있었고요. 바닥도 이렇게 흥건하게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여기 오래 맞아서 서 있었잖아요. 서 있으니까 피가 이제 계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그 떨어진 자국 이렇게 이렇게 막 진짜 흥건했어요, 진짜 막. 임범의 피해 상황을 목격한 선배들은 또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를 받고 먼저 현장에 도착한 부사 파출소 경찰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피를 좀 많이 흘리고 있었나요? 겉으로 봐가지고 저기는 없었어요. 아, 얼굴 같은데 피가 네, 맞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 겉으로 봐서 뭐 이렇게 급하게 구조할 저기는 정도는 없었어요. 그 이 친구는 그때 당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거든요. 아, 누가? 그 피해자가. 자기가 우리가? 아니, 거기 갔을 때요? 네, 갔을 때. 자기는 피를 이미 많이 흘렸었다는데. 예. 아니에요. 근데 그... 옷이 뭐 브라운 계통의 옷이라는데 거기 피 흘리면 좀 잘 보였을 텐데 못 보셨어요? 아, 못 봤어요. 그 없었어요. 예. 사건 다음 날 아침 대전엔 한 차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선 임범의 핏자국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임범이 폭행을 당하면서 흘린 피는 땅바닥 군데군데는 물론 차량에까지 튀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간 넘어선 시각에 응급실에 들어온 임범의 상태에 대해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코 쪽, 그 코하고 코에 많이 이제 코에 많이 다친 것 같아가지고 출혈이 있어가지고 또 이쪽 눈 쪽에도 이렇게 약간 붓기가 보이는 상태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옷까지 좀 젖는 상태였고 입 쪽도 그런 것 같고 입 쪽이 이제 피가 많이 굳어 있는 상태라고 코는 많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맞아가지고 그랬다 뭐 그런 정도의 그 정도 외상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증언자인 세탁소 주인 임범이 폭행당할 당시 입고 있었던 윗옷을 어머니는 사건 다음 날 세탁소에 맡겼다고 합니다. 소매 부분하고 앞뒤 쪽에 약간의 피가 이렇게 좀 많이 묻은 부분도 있고 약간씩 조금씩 적게 묻은 부분도 있는데 내가 수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그 소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요금을 2,000원 더 받았습니다. 한 눈에 딱 봐도 피가 눈에는 띄었다 그거죠? 아, 그럼 험했지. 예? 험했지. 험했다는 게 뭐예요? 옷이 더러웠다고. 피로? 누구 말따라 부잣집 사람 같으면 내버리지 그 누가 세탁을 하겠어. 그 정도로 많이 묻었었어요? 전 많이 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임범의 얼굴이나 옷에서 피를 보지 못했다던 경찰은. 이번엔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치, 코피가 약간 코피 약간 본 것 같기도 해. 코피다 얘기했잖아 아까. 근데 밤이라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절대 모르겠어. 근데 밤에는요 옷에 피 묻은 거는 안 보여요. 네? 밤에 옷에 피 묻은 거. 얼굴에 있는 건 혹시 자세히 봤으면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경찰관이 싸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피를 흘린 걸 봤으면서 경찰관이 기념가면 나 진짜 옷 벗어야 돼 이거. 제작진은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동일한 밤 11시경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관이나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은 밤새 네온빛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기억하면은 화냈거든요, 되게. 밤 11시. 예, 화내가지고 가로등이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화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시 현장에 와있을 때는 가로등이 바로 밑에 있진 않고 여기 저쪽에, 예, 저쪽에 네.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한 사건 발생 열흘 뒤에 있었던 현장 검정 역시 사건 발생 시각인 11시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가로등을 끊어온 상태에서도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도 그게 어둡지는 않았다 말씀이죠, 현장이. 그렇지. 아, 글씨로 뭘로 적어, 우리가. 그러니까는 뭐 다른 자동차 불을 꼭 안 켜도 뭐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다 말씀이죠. 그거 없어도 충분했어. 충분했어요. 그렇다면은 저기 그 파출소 직원이 알아볼 수도 있었잖아요. 이게 충분히 화나면. 아니 화났어도 그 정도
했지. 아이고 뭐 대낮까지 화났나. 가로도 없어. 충분히 현장 검색하는데 지장이 없었어. 하여튼 현장에서 뭐 글씨 쓰는 정도는 문제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장 검증하실 때. 그날은 공교롭게도 간판불을 꺼져 있더군요. 공교롭게도 간판불을 켜놓지 않았습니다. 파크 간판불을. 왜? 그래도 그 형사과장님이나 형사반장님이 봤을 때 식별이 돼요. 왜? 길어봐야 3m입니다. 1m는 뭐 물건 쌓아놨지. 차 지나가는 2m 한 몇 2m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옆인데 그건 아무리 깜깜해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인범이한테 내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너 그러면은 여기서 그 내가 창문 열고 우리가 물을 때 왜 손을 들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인범이가 하는 소리가 거기서 얘들한테 맞고 겁에 질려 있었다. 그래서 아저씨들 같으면은 소리 저 질르갔느냐 그 자리에서. 네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어. 살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됐어요. 그냥 내 얘기 먼저 들을게요. 네, 다 듣고서 예. 전. 그러나 경찰은 결코 피해자 임범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 소리도 못 들었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저 폭력 현장을 찾으러 다니는 와중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제가 그냥 그리고 이 시간에는 23시가 좀 넘은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럼 조용해요. 조용한데요. 웬만한 소리 지르면 다 들려요. 이경원이가 이 정도요? 예, 예. 예. 거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경원이 이 정도 있었고 민범이는 네. 어디 있었어요? 아니 요쪽에 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저기는 못 봤고 예. 이게 그냥 있었고 앞에 한 사람이 있었고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서 있으면 나도 저기를 봤다 이거지. 근데 내가 못 봤거든.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거리는 했어요. 제가 상태는 이 상태였죠. 살려주세요 한 상태는 예. 차 유리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좀. 차 유리 이 정도 정도로 했어요. 여기서 예. 살려달라고 예. 살려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차는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만약 임범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뛰어나오지 않았다면 경찰차의 번호판을 볼 수 있었을까? 임범이가 나한테 난발을 대더라고요. 여기서도 원청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살려줬다고. 나 난발까지 당한다고 내가 신고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건 이후 현장에 도착했던 임범 선배들의 신고 내용은 경찰에 대한 항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보세요? 여기 애들이 맞아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 왔어요. 왔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경찰차가요? 네 그냥 가버렸다가 왔다가 별일 아니 하니까 그냥 가버려 도망가버렸다고 그냥 파출소가. 선배들은 신고 후 먼저 도착했던 부사 파출소 차량을 문제의 대형 파출소 차량으로 오인하고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니들 말이야 나중에 두고 보자는 등 뭐 이렇게 막 씹어댔어. 니들 이 지경까지 나 올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 차 안에 갔던 그 순찰차가 못 찾는 걸 그걸 씹는 게 완전 그것을 왜 그 못했냐고 막 이렇게 막 경찰한테 니들 말이야 가만 안 둔다는 등 막 니들 조금씩 두고 보자는 등 그 친구 막 그래. 그리고 5분쯤 후 문제의 3293 대형 파출소 순찰차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냈죠.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가는 게 어딨냐고 하니까 하는 말이 여기 언제 그랬냐고 듣지도 못했다고. 에이 여기서 바로 여기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침을 째더라고요. 본인은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은 살짝 맞고 또 그 날씨가 좀 춥고 그지? 왜냐면 맞은 상태에서 되면 떤다고. 네. 어? 그러다 보면 본인의 어떤 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소리를 그러니까 무슨 꿈에 뭐 어디에 뭐 가오 질리면은 본인은 소리를 확 질리는 것 같아도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식으로다가 내가 볼 때는 본인은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미치지 못할 소리였지 않느냐. 임범 씨 같은 경우는 왜 현장에서 소리를 안 지르고 차가 출발할 때 소리를 지른 거죠? 처음에는 경찰이 내려서 이제 확인을 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아 이제 내려서 이제 다 잡겠구나 얘기를 했는데 그 싸움이 안 났다. 근데 거기는 그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경찰관이 알아서 해줄 때만 말했던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내릴 줄 알았죠. 신고를 받고 내가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고 눈도 그러니까 마주쳤는데 당연히 내려볼 줄 알았지. 누가 그냥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네, 혼자서 4명의 가해자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차가 출동했다면 참 이젠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말이죠. 임채 PD, 경찰차가 현장에 와서 내리지도 않았다. 참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이 씨에게 가려져서 혹은 밤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신고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사건 현장은 불과 4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차에서 내려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경찰의 행동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경찰이 차에서 내리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도 드는데 김영환 PD,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가장 큰 부분이 가해자인 이 씨와 경찰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피해자인 임범 씨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차가 지나가도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폭행 당시 가해자 이 씨가 보여준 이런 행동들 때문에 피해자는 경찰과 가해자 간에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경찰들의 고질적인 관할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이 두 파출소, 즉 대응 파출소와 부사 파출소의 관할 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건 신고 시에 종종 문제가 되어 오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풀려나고 나서 이제 저는 제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공사장 쪽으로 이제 달려갔죠. 아까 공사장 쪽으로. 예. 다 달려가가지고 찾아봤어요 혼자. 예. 혼자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동생 인성이 가해자들에게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곳은 공사장 앞 대로변이었습니다. 인성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인성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어디 갔는데 하니까 저 밑으로 애들 끌고 왔는데 안 보인다고 공사장에 다 버렸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찾으러 내는 게 거죠. 계속 인성이를. 그런데 밤 11시 15분 부사 파출소에 술 취한 청년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이는 바로 동생 인성이었습니다. 뻣뻣하게 있었고 다른 거 없었는데 이제 느낌이 빨리 어떤 조치 취해갔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119 때렸어요 거기서. 그런데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동생 인성을 발견한 장소는 이 골목이었습니다. 처음 인성이 쓰러졌던 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 부분이었거든요. 아 여기요?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다리를 이렇게 반대로. 이거 머리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습니까 이렇게? 네, 네. 하늘을 보고. 인성은 분명 대로변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골목 안쪽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줄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았어요. 옆에 있는 놈이 뭐라 그랬냐고, 야 태관하고 왜 그러냐, 막 웹박 걸어갔지. 왜 그러냐고, 그게 막 어깨도 걸쳐매라고 하더라고. 어깨 걸쳐매라고. 즉 가해자 이 씨와 일행이 이미 의식을 잃은 인성을 들쳐매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 걔를 안아가지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 집 있잖아요, 저기. 차있는데. 차있는데 여기. 차있는데 일로 골목 들어갔던 분. 차있는데 골목으로. 가해자들이 그렇게 골목으로 옮겨서 버리지 않았다면 인성에게 더 빨리 응급 구조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공 반응만 봤습니다. 동공 반응을 봤더니? 좀 틀려가지고 저희 이제 뇌손상이나 아니면 복부, 복강내 출혈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송 중에 구토 때문에 저희들이 뇌손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성은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병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당시 인성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를 통해 가해자들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응 파출소 순찰 차량도 피를 흘리며 골목 안에 쓰러져 있던 인성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순찰을 도는 건데 여기 오니까 부사 선마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 제가 이제 부사 있었기 때문에 아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치자가 쓰러져 있는데 신고받고 와서 보니까는 피가 흘려가지고 있어가지고 119 구급차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폭력사건을 신고받고서 여기 출동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한번 더 돌아볼 테니까 수고해라고.
3293 대응파출소 경찰차가 인범이 폭행을 당하고 있던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렇게 동생 인성을 본 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형 인범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신고를 해도요. 왔다. 동창 부사파출소하고 대응파출소 중간 지역이라 서로 떠밀어요. 왜? 아니요. 원래 서로 떠미는데 안 와요. 크게 싸워도 크게 싸우면 안 와요. 크게 싸워. 어제 그냥 가라고 가게. 네. 그런 식이야. 이런 이 동네는. 사건 발생 현장은 부사동과 대흥동 파출소의 각 담당 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의 사건은 양 파출소 간에 서로 책임을 넘기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 사건 당시 구조되지 못한 인범과 가족들이 경찰에 대해 더욱 분노하게 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에 무성의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알아서 시장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더니 혹시 뭐 권장한 청년 뭐 세네 명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냐 하니까 뭐 요관 쪽에서는 그냥 아니라고 그냥 그러고 그냥 대충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들어가서 신용 그냥 진짜 한 몇 초 그냥 말만 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러는 식으로만 그냥 질문하고 그냥 나오더라고 그냥. 그 세 군데 다 뭐 물어보긴 물어본 거예요? 경찰이? 안 봤죠. 안 봤. 이쪽 안 보고 파크. 예. 아 우리가 들어갔지 우리가. 우리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경찰은 여기만 들어가고. 경찰은 안 봤죠. 그러니까 경찰은 진짜 확실히 안 봤죠. 경찰은? 여기 한 개 본 거죠. 여기 한 개만 보고 나머지는 저희가 들어가 물어봤죠. 저희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일제 검문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여관이나 들어가서 아무 호실이나 무작위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한테 마스크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통화된 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여관에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현행범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객실을 뒤져서라도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범은 경찰에게 가해자들이 여관에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관 가서 필기도 갖고 와라. 여관 가서 휴지 갖고 와라. 여관이라고 했고 분명히 이쪽에서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휴지도 갖다 줬어요 저를. 되게 오래 걸렸네 시간이. 아니요. 금방 가져왔어요. 예. 몇 분 정도? 2, 3분. 임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아, 그 사람 내가 이 동네에서 자주 보고 안면이 있으니까 내일 잡아주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냐고 왜 내일 잡아주냐고 여기 있다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하니까 카운터에 물어봤는데 없다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건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경찰이 그 가해자 측을 평소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범인 하나를 지목해갖고 딱 나오죠. 사건 당시 경찰과 가해자는 단 한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 A씨의 신원을 금세 파악해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반 만에 가해자의 이름을 파악해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순찰을 뭐 하루에도 근무 때는 한 뭐 대여섯 번 뭐 어떤 열 번도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그 세월에 엄청나게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그 한 놈이 이런 애가 낯이 있더란 말이야. 여기에 돌아다니던 거를 골목에. 아, 그래서 아 그런 거 인적 사항을 찾을 수 있겠다. 가해자 A 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과 10범이었습니다. 전과 10범이란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내용 다 봤습니다. 아니 두 줄만 봐도 이렇게 스쳐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걸 경찰이 이거 준 이유는 뭐예요? 피해자 조서 읽어보라고 준 거를 가해자 걸 빼서 준 겁니다. 잘못 줬다? 잘못 줬습니다. 그런 어?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전과 10범. 제작진의 확인에 의하면 10개의 전과 중 폭행 관련은 사건의 절반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A씨의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폭력으로 큰 처벌을 받은 게 없어. 왜냐하면 다 어려서 뭐 싸움 안 하는 거 있어. 난 기소유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떨어지면 건달이랑 징역을 많이 갔다 와야지. 목격자에 의하면 사건 당일 가해자 이 씨의 일행이 휘두른 쇠파이프는 좀 특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옆에 딱 봤을 때는 손잡이가 뭐가 플라스틱 같은 뭘로 꼈는지 손잡이가 이만큼이 저기 뭐가 돼 있더라고. 아
세파이프에 손잡이 그 전문적으로 쓰는 거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 전문적으로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알으니까. 그럼 걔네가 사람을 찾는데 때렸는데 여관 앞에서 세파이프로 몸을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또한 이들은 쇠파이프에 피해자의 지문을 남기는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얼굴에서 나는 피를 그 손에다 다 묻히래요. 이제 시키는 대로 손에다 다 묻혔어요. 묻히고 그 쇠파이프를 위에서 아래까지 계속 문질러대요. 계속 문질렀어요. 인범의 신분증을 빼앗아 주소를 적고 신고하면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새끼 손가락 하나 잘라버리자고 그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 살려달라고 이제 매달렸죠. 계속 애원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고 이제 진짜 살려달라고. 칼 가져와라 손가락 자른다 막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얘가. 그럼 엄마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지가 많이 그거를 지 자신을 막 자책을 하는 거예요. 지 보는 앞에서 동생이 그렇게 맞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손 한 번 쓸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런 거를 막 저 혼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도대체 가해자 이 씨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취재진은 몇몇 주민의 증언을 통해 이 씨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걔네한테 배달 가봤었어? 네, 걔네 배달. 걔는 어디 있었는데? 네? 어느 여관에 있었는데? 세상. 있었어? 걔네 거기... 둘이? 아니요. 몇 명이 있었어요. 그냥 한 명, 그 중에서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살았는데 그냥 맨날 놀러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커피 시키고 차 시키고 그랬는데. 그 걔는 몇 호에 있었는데? 그냥 2층에 있었어요. 203호인가 몇 호인가? 203호? 기억. 근데 그 X를 아주머니 잘 아세요? 알죠. 저한테 이런 데 다니면서 인사하고 우리가 한 2년 좋았다 갔다 다 오라니까. 당에서? 그렇게 문제의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이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는 거는 그 이 술집 그거 하는 건 그때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그 술집 할 때? 밑에 아파 보리. 지금은 어디 뭐 술집 하는 데도 없고? 그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뭐 돈 노리는 거 뭐 어디서 사무실에 차려놓고 있었다 했는데. 사채요? 그렇게 지난 2년간 주점과 사채업을 했던 가해자 이 씨를 경찰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가해자 이 씨는 인범을 폭행할 당시 경찰차가 오가는 것엔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구르트 던진 남자는 여기 앉아 차에 걸터서 앉아 있었고 예. 그 제일 어린 사람이 예. 이 옆에 나무 뒤에서 예. 형님 백 처음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예. 저를 그냥 있었고. 더구나 인범은 경찰차를 향해 살려달라고 한 뒤 20여 분간이나 더 폭행을 당했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저를 때린 남자가 이 새끼 지금 살려달라고 했냐고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얘기 하냐고 하면서 그 무릎 꿇혀놓은 상태에서 또 계속 맨 처음에 이제 저를 때리다가 다시 무릎을 꿇혀놓고 또 계속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이 씨와 경찰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점입니다. 또한 이 씨 외 두 가해자의 수배 전단은 사건 발생 2주 뒤에야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이 씨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가해자들 역시 지난 10월 31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쩌면 가해자보다 경찰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믿고서 그냥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있을 수가 없어. 다 한 통속인 것 같아요. 예, 다 같은 통속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출동했던 해당 경찰관 두 사람을 직무유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경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범은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지나갔다. 그 얘기를 해달라, 떠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뭐 이로써 뭐 더 진술할 사실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큰아이도 어처구니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그 컴퓨터에 그 입력되어 있는 이것으로 뭐 날인함 그러면 아버님이 보니까 내용이 어땠습니까? 내용이 간단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 얘기는 별로 없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예. 그러나 해당 경찰서에선 조서 작성 당시 은폐와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내가 직접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경찰관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노조서 다 이제 읽어봐라. 처음에는 안 넣었었죠. 그래서 일부 수정하려고 하더라고. 더 강하게 어필을 해달라 이 얘기지. 두 경찰관이 직무유기로 고소된 상황에 대한 해당 경찰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업무 처리 미숙이죠. 업무 처리 미숙. 신고사건 처리 업무 미숙으로 봐야죠. 이거 이런 거를 직무유기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참 이거 뭐 일근이 사다 묻어먹죠. 이 도심 중심파출소에서 하루 종일 수십 건씩 이 신고사 출동하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직무유기로 이렇게 적용해서 입건을 원하는. 직무유기든 업무미숙이든 경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청년은 지금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 깨어나야지. 아빠, 응? 언제 가지? 어머니는 경찰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외출했던 두 아들이 왜 모두 병원에 실려가 있어야 했는지 말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응? 상이 서민들한테 그렇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응?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오늘 17일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저러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저는 용서가 안 돼요. 네, 경찰 측 해명에 귀를 기울여준다 해도 우리 생명의 안전을 맡긴 경찰로부터 업무 미숙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듣는 것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 다른 예에서도 보듯이 경찰의 업무 미숙은 선량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해선 안 될 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과중한 업무와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 경찰들, 그야말로 국민의 경찰로서 더도 말고 기본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로서 518회를 맞는 PD수첩의 작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MBC PD수첩이 이 제13회 위암 장지연상을 수상했습니다. 90년 5월 첫 회를 방송한 이래 PD수첩은 첫째 소외된 이웃을 대변하고 사회 부조리를 추방한다는 당초 기획 의도를 끈질기게 이어왔고 둘째 언론의 기본인 사회 감시 기능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거나 간과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이슈화하는 의제 설정 기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으로써 PD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립하고 방송 보도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 역시 그 PD 수첩이 그 우리 방송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로 뛰어서 불출연하는 그 열정과 그 정의감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PD수첩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힘있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